승희쌤의 영상 수업 3D Max에서 에디트 폴류를 활용해서 머그컵을 한번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탑뷰에 실린더를 만들게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실린더. 자, 실린더는 이렇게 만들면서 크기와 위치와 이런 걸 한번 조정해 볼게요. 레디우스 60, 하이트 190. 오, 너무 작네요. 이때 줌 익스텐드 올 하게 되면 모든 뷰포트에 꽉 차 보이도록 하고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하이트 세그먼트, 위로 올라가는 세그먼트는 3개만 줄 거고요. 캡 세그먼트는 하나, 사이드를 11각형을 줄 거예요. 이게 관건입니다. 11각형을 주는 이유는 여기로부터 컵이 이렇게 손잡이가 돌출돼 나오기 위해서 이쪽 면을 정확하게 이면을 보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12각형이 된다면 아무런 포인트도 정면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11각형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좌표 0, Y좌표 0, Z좌표 0. 퍼스펙티브 뷰에 가서 F4를 눌러서 엣지를 보고요. J를 눌러서 바운딩 박스 선택을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는 에디트 폴류를 진행할 겁니다. 에디트 메쉬를 해볼게요.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에디트 메쉬 서브 셀렉트 폴리곤 윗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윗면입니다. 익스트루드 옆에 E, 위로 2만치 돌출을 시켰고요. Alt W, 현재 뷰포트를 크게 놓고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돌출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베벨을 마이너스 2 이렇게 주게 되면 높이가 올라간 상태가 아웃라인, 안으로 이렇게 꺾여진 요걸 볼 수 있고요. 자,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0.1, 살짝 아래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베벨을 마이너스 4. 그러면 이렇게 살짝 안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익스트루드를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갈 겁니다. 마이너스 3. 그치? 밑으로 슉 들어가지죠? 이때 베벨의 값을 한 번 더. 마이너스 3.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있네요. 이제 익스트루드를 밑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마이너스 175. 그러면 아래로 쑥 이렇게 내려간 걸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좀 이따가 터보 스무스를 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끝이 이렇게 뾰족해져요. 왜냐하면 세그먼트가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세그먼트를 나누어서 경계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익스트루드를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밑면을 선택해서 밑면에서 한번 모습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요면이 밑면입니다. 밑면에 익스트루드 5. 아래로 쑥 내려와졌죠? 베벨 마이너스 3. 그러면 5 내려온 게 안으로 마이너스 3 들어가졌습니다. 익스트루드 조금만 갈게요. 0.1 베벨 안으로 아웃라인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 8. 그랬더니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졌죠?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6. 위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여기에도 아웃라인을 주겠습니다. 아웃라인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마이너스 10 했더니 요렇게 들어가졌습니다. 자, 서브 셀렉트 풀겠습니다. 에디트 메쉬를 쓰게 되면 바로 옆에 텍스트를 넣어서 결과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손쉬워요. 자, 에디트 메쉬까지 진행한 걸 에디트 폴류로 좀 수정을 더 해보겠습니다. 에디트 폴리 서브 셀렉트 버텍스 손잡이의 위치를 조금 조절하려고 그래요. 무브 툴로 버텍스의 위치를 요렇게 위로 올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폴리곤에 가서 정면에서 보이는 요 면이 어느 면이냐면 탑뷰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요 면이고요.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면이에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면이죠. 여기로부터 손잡이를 한번 추출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요거를 선택을 풀리지 않도록 락을 걸고 하겠습니다. 락의 단축키는 스페이스바 되고 있고요. 익스트루드를 이용하고 아웃라인을 해야 될 건데 그거를 손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베벨이에요.
베벨 옆에 세팅창을 눌러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익스트루드의 하이트 높이와 아웃라인의 값을 넣어서 해줄 수 있는데 베벨 버튼을 눌러서 하면 마우스를 드래그하면서 내가 모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프론트 뷰에서 얘를 쑥 잡아당기면 앞으로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마우스를 띄고 살짝 움직이면 아웃라인이 돼요. 이렇게 된 걸 로테이션 툴로 살짝 회전. 그럼 여기가 익스트루드의 아웃라인 된 게 회전됐어요. 또 해볼게요. 베벨 버튼으로 익스트루드를 주고 살짝 안으로 아웃라인 저기 로테이션 베벨 익스트루드를 주면서 살짝 안으로 로테이션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베벨 익스트루드를 주면서 살짝 안으로 로테이션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베벨 익스트루드를 주고 살짝 안으로 꺾어서 아웃라인 그리고 로테이션 자 정면을 보도록 요 위치까지 왔습니다. 살짝 기울임을 더 줘볼게요. 자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만 해보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를 진행을 하고 요 근처까지 요렇게 온 상태에서 멈출게요. 자 여기까지 익스트루드가 진행이 된 상태고요. 자 요 면을 방금 면이 선택된 얘는 딜레이트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락을 끌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여기는 면이 없다란 얘기예요. 방금 익스트루드 해왔던 요 면은 구멍이 빵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요 구멍이 빵 뚫려 있죠. 자 손잡이가 연결이 될 수 있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완성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얘가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몸체에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결을 시킬 거예요. 자 몸체에 엣지로 갑니다. 두 개의 엣지를 컨트롤 키를 눌러 선택하고요. 커넥트. 그러면 선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커넥트 됐죠? 이 상태에서 챔퍼를 이용하게 되면 아이코 선을 벌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벌렸네요. 살짝 드래그해서 챔퍼를 했고요. 한 번 더 커넥트. 그거를 한 번 더 챔퍼. 그랬더니 이렇게 벌어진 모습입니다. 너무 많이 벌어뜨려서 제가 취소를 하고 살짝 이렇게 커넥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챔퍼를 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면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주 보이는 부분의 면들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구멍이 뚫려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더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요 보더와 컨트롤 키를 눌러서 마주 보는 보더 요 두 개를 선택해서 커넥트를 하겠습니다. 브릿지를 해볼게요. 연결, 브릿지. 연결이 됐어요. 자 이제 나머지는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버텍스로 가서 옆에 손잡이 모양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무브 툴로 수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뭐 나머지들은 많이 수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때 주의사항은 한 개만 선택해서 수정하게 되면 찌그러집니다. 그 뒤에도 버텍스가 존재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윈도우로 창 안에 버텍스들이 들어오도록 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셀렉션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얘를 터보 스무스를 진행을 하죠. 터보 스무스 이터레이션스 2나 3. 자 이렇게 해서 면으로부터 베벨과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돌출을 시키고 그거를 반대편 면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가 연결하는 이렇게 브릿지 연결하는 것까지 해서 머그컵을 모델링 해봤습니다.